여기 넘어가서 자. 자, 보자. 평행이동이 있는데, 일단 거의 평행이동이 보여,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조금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표현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진 않고요. 자, 평행이동이 뭔지는 알죠? 우리가 저기 뭐 중딩 때부터 어떤 점을 지금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점의 평행이동. 좌표가 좌표로 이동하는데 그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인데 X,Y라는 좌표를 썼는데 그게 X좌표는 4만큼 증가했고 Y좌표는 9만큼 감소했다 맞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좌표가 이 좌표로 이동될 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 찍힌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뒤에 이 좌표 하사의 표 좌표라는 표현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f, x, y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그 관계 식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어쨌든 여기서는 평행이동 1번 내실 때 좌표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진짜 전진된 것만 그냥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4만큼. 그리고 이 좌표가 Y축으로는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1번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 2,2,1이 요거 위에 점으로 옮겨졌다. 그럼 2,1이 이 좌표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2에서 4 더해져서 몇 콤마? 6, 마이너스 8이 됐을 거고 그게 이 위에 점이랑 형태 입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대입해서 6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8 하셔서 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가주세요. 자, OX 플러스 Y 마이너스 14분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해주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게 이제 도형이 평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좌표만 이동시켰잖아. 자, 도형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문제 조금만 보여줘, 요 라인에 있는 문제. 내려가면서. 진경아. 다른 문제도 보여줘.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졸로 봐. 이거 말고, 또 하나 내려가. 아, 여기 있어. 잘 보세요. 요런 표현을 조금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봐봐요. 도형을 이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서 되어있죠. 도형의 평행이동은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아까 좌표는 이렇게 썼었잖아. x,y가 x축의 방향 만약에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게 어쨌든 x와 y의 관계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y는 0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x와 y에 대한 관계식,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형태로 그냥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 이렇게 썼을 때 이게 x에 대한 식이 써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뭐 이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내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버리면은 요 앞에 있는 이런 식을 내가 x와 y의 관계 식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요런 표현을 내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도형인데 도형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 하는 짓이 다르잖아요. X 대신에 뭐 넣어? X- 내가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때 X 대신에 우리 뭐 넣어? 2만큼 평행이동하면 X-2를 넣잖아요. 옛날에 뭐 평행이동 얼마나 많이 했는데 2차함수도 평행이동했고 AX 제곱 이런 거를 X축의 방향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옥지점 좌표가 P, Q가 되잖아. 왜냐면 우리 이렇게 쓴다 얘가 A에 X-P에 완전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쓴다 얘가 X 대신에 X축의 방향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P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Q가 들어가는 건데 그 마이너스 Q를 넘겨서 그냥 플러스 Q가 나한테 듣는 건 거죠. 여기는 이해가?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표현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X-2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식에 있는 이 X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있던 그 x 대신 x 마이너스 넣었고, 나 y 축으로 3만큼 편이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y 대신에 뭐 넣어? y 마이너스 3을 넣잖아요.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어서 10을 정제시키면 그게 평행이론의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fx, y는 0이라는 동형인데 그걸 평행으로 시키면은 x 대신에 뭘 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b는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다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1 나오는 건 여기 잘 아는데 이런 표현에서 1만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평행이동이 얼만큼 된 건지. 좌표 평행이동은 그냥 x축의 방향으로 이거 플러스 된 것만큼 평행이동 됐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된 것만큼 평행이동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도형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아, x 대신에 x-a가 들어갔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얘처럼 그냥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a만큼 평행이동했을 거고 y 대신에 y-b가 들어간 거 보니까 y축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했겠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표현만 잘 익히시면 돼요. 그럼 얘부터 한번 보자. 자, 이 애가 얘로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 원래는 x자리에 x 플러스 5가 있었고 y자리에 y-1이 있었는데 그 x 플러스 5가 x가 됐다는 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 여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그냥 x가 남아요? x 마이너스 5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형 이거를 도형 이거로 옮긴다고요. 그 자리만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x 마이너스 5를 대야 마이너스 5 플러스 날라가서 이렇게 순수한 x만 남는 거죠. 이해가? 그럼 x 대신에 x-5가 들어갔다는 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5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마가 지금 줄어든 게 얼마큼인지 보면 돼요. 나 y-1이 y로 지금 바뀌었잖아. 이해가? 그 말은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건 거야? 여기 입장에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y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달라고 y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평행이동에 의하여를 넣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저걸 읽어낸 다음에 얘를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5 넣고 얘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1, 아 y 플러스 1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올라가면 좋은 대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럼 x 대신에 뭐 넣어줘야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대신에 뭐 넣어? y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찍어놓으면 돼요. 5에다가 x 마이너스 a 그 다음 y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13은 0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뭘 지난데? 0,0을 대입하면 성이 표현된다는 얘기죠. 0 집어넣어 마이너스 5a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이 되게 풀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대표문제. 나 책을 보고 옮기면 되는데 나 훑어 보고 있네. 자, 이거는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표현 보니까 좌표의 평행이동이야. 좌표도 좌표.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게 그냥 다 알려주고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고? 뭐라카노! 이봐, 뭐, 말 같은 소리야. 좌표인데. x가 x 플러스 0에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 겁니다. 여기 f는 0이 있는지, 그냥 좌표인지에 대한 1과 내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저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1이 1로 움직였다. 1은 줬다가 막 x 마이너스 2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의 중심 좌표가 어디로 이동됐고 반지름이 몇이었는지만 알면은 그냥 이거 새로운 원만 그냥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움직였는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찐점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지름이나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원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데 반지름만 커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동만 되는 거니까 그 중심 좌표가 어디로 왔는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고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고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넘어가면 5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얘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었어? 중심 좌표가?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컴마 1이었다고. 근데 그게 다 같이 두 칸 전진하고 다섯 칸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전진해서 막 내려가고 칠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중심 좌표는 이만큼 평행도에서 몇 컴마? 1에서 떨어져서 얼마?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아, 얘가 2 더해져서 0, 마이너스 4가 중심 좌표가 됐을 거고, 그럼 요거로 다시 세우는 거죠, 식을. 0이니까 x 제곱이었겠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뭐의 제곱? 4의 완전 제곱이고, 5 마이너스에 있는 복분자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 뿐인 거, 만들면. 그럼 야랑 이제 몇이 다시 되는 거지? 아하, b는 몇이냐면 4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은 3이어야 돼서 a가 몇이구나? 2. 누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중심 좌표가 어디 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안 들어가고. 자, 포물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포물선도 그 약간 특수점,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원은 중심 좌표만 보면은 식이 세워지잖아요. 반지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2차 함수, 포물선 이거 아니야. 2차 함수는 꼭 중심 좌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저거인데,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꼭지점. 아까 원의 중심 찾았듯이. 그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어차피 모양은 이게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x 제곱의 개수. 그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x 제곱의 개수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점이 어디로 갔는지만 보여주면은 식 바로 세워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 꼭지점 좌표가 원래 뭐였어?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자,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몇 컴마? 3 컴마. 뭐가 돼? m? 마이너스 3. 그치? 꼭지점이 여기서 1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식 바로 세면 되는 거예요. y는 꼭지점이 이거야.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이네. x 플러스 뭐의 완전 제곱? 그래. 더하기 m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개시키면 되죠.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9랑 3이랑 계산돼서 몇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플러스 아하! sorry. 이게 n이죠. 여기 몇인 거예요? 3이라서 m이 나올 거고 n도 나오겠죠. 아시겠어? 꼭지점. 원은 원의 중심, 그리고 포물선은 꼭지점만 찾으면 됩니다. 봅시다. 자, a,b를 x축에 대하여 좌측이동한 후 다시 직선 y,x에 대하여 좌측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일 때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대칭이동이에요. 아까까지는 다 평행이동이었고요. 대칭이동은 뭔 거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도형이랑 점이랑 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자, 여기 1, 3분면에 a, b가 있었다고 칠게요. 여기 x축이죠. 우리한테 조금 유의미한 좌표 평면에서 역할하는 애들 얘, 그다음에 뭐 원점 정도고, 그 y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긴 하는데 그걸 좀 내릴게요. 뭐 너희가 안 나오긴 하지만 일단 그냥 틀어놓으세요. 문제만 풀면 되니까요. 자, 여기 1, 3분면에 있던 어떤 점을 내가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시켜보고, 저거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시켜보고,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되는 거야. 이게 대칭이 돼서 이 점이 대칭축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내가 같은 거리만큼 이동된 이 점을 대칭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 x는 아예 안 변했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왔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인마는 a는 그대로였을 거고, 내가 같은 거리만큼 기어 내려왔으니까 b였던 게 뭐가 됐을 거야? 그치, 그냥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쓰면은 얘가 됐을 거고, 여기서 쓰면 얘가 됐을 거다. 어쨌든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x는 유지, 그 다음에 y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점이든 식이든 똑같아요.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 자, 얘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쭉 졸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내가 1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뭐는 변함없냐면 내가 이쪽으로 그냥 쭉 갔기 때문에 y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b는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a가 대신에 여기가 a였는데 a만큼 봤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도 그러면은 누구만 그거 바뀌는 거야? x. 그렇지. x의 뭐만 바뀌는 거야? 그것만 그냥 착착하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도 하면은 y가 뭐가 바뀌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도 하면은 x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x축으로 대칭을 시킨 다음에 y축으로 또 대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얘가 지금 x축 대칭 시킨 거죠. 그게 1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y축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x축 대칭 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죠. 결론 여기 오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점은 사실 뭐랄까 좀 회전 이동이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180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얘가 이 거리만큼 또 통과돼서 여기로 왔을 거거든요. 이해가? 위치상으로. 그럼 얘를 내가 y축 대칭 시킨 애들을 찾아도 되고 얘를 x축 대칭 시킨 애로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가 뭐가 바뀔 차례인 거고 내려왔으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되니까 이번엔 얘 뭐가 바뀔 차례인 거죠. 어쨌든 결론이 마이너스 뭐 콤마 그치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대각선을 끝으로 가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x도 좀 부호 바뀌고 y도 부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가는 거고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가는 거 때문에 싹 다 바뀌는 겁니다. 부호가 여기까지 되죠. 그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나중에 그 수학 하를 하시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역함수에서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입마 두 개 자리가 바뀝니다. 이해가? 왜냐면 이도 0이 합동이에요. 입마랑 합동이에요. 그럼 쟤네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같다는 거고 이 길이랑 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여기서 b 잡힌 거고 요 길이는 a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가 바뀌어서 b,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그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해볼게. 점 A,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직선 Y,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푸세요. 모르겠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얘네 쪽의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바뀌는 거죠. 뭐 도형에 대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됐을 거고 좌표가 이거 이거다. B가 3이고 A가 4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내려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아 대칭이동이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얘는 뭐 좌표를 가지고 애초에 그냥 말을 했는데 좌표가 대칭이동이 됐다 이게 이런 느낌의 표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칠게. 자 좌표가 좌표로 왔는데 지금 누구만 부호가 바뀐 거야?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걸 너희가 해석할 때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된 거구나. 그럼 수식으로는 어떻게 되냐? 도형처럼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식 자체가 x, y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 모든 점들이 다 같이 y축 대칭이동 되면 다 같이 y,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도 그냥 이 좌표에 그 썼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x의 좌표들이 전부 다 뒤집혀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좌표 평행이동이랑 식에서 평행이동하는 거랑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냥 플러스 치면 되는 거고 얘는 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a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은 아닙니다. 아니, 대칭이동은 아닙니다. 대칭이동은 입마다 점마다 그냥 똑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바뀐 거를 확인하셔서 x만 부호가 바뀌었으면 y축 대칭이동이구나. 그 다음에 y가 부호가 바뀌었으면 x축 대칭이동인 거고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렸으면 원점 대칭이동인 거고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뀌었으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잡아. 이게 이걸 옮기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좌표를 이 좌표로 움직여졌죠.
근데 x 똑같고 지금 y만 뭐가 바뀐 거야? 부호가 반대된 거잖아. 그 y의 부호가 바뀌는 이동은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야?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는 이동의 방향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애가 어떻게 움직여지냐? 시계도 대칭 이동은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x축 대칭 이동이면은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y의 부호가 바뀌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2y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죠.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중심좌표가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R1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더니 4,5를 지났다. 자, 그러면 중심좌표가 같이 평행, 대칭이동이 되는 거예요. 도형이 뭐 지운다, 뭐 점이 뭐 얘는 졸라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3,-2가 여기 밑에 있었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반지름이 R이에요. 이게 이렇게 뒤집혀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의 중심도 같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너가 이 중심좌표인 3,-2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 되면은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어서 3,뭐가 됐을 거야? 2가 됐을 거예요. 그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유지죠. 왜 바뀌는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식을 펴주면 뭐죠? X? 3의 제곱, y-2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그게 4,5를 지났으니까 이 식에다가 4랑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4 넣으면 1 됐을 거고 5 넣으면 2가 돼서 r제곱이 10이라 가지고 루트 10이 r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폼을 써는 내가 원은 지금 다 중심하고 풀고 있고 폼을 써는 뭐만 쳐다라고? 꼭지점만 찾아냈습니다. 자, 포물선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한 포물선이 꼭지점이 의미입니다. 그럼 일단 얘를 대칭이동 시킨 식을 내가 찾을 건데 표준형을 붙이라는 거예요. x-2a의 완전제곱 그다음 밖에 뭔 거야?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줬을 거 아니야. 꼭지점을 읽어요. 뭐 콤마 뭐예요? 콤마 마이너스 4의 제곱 옳지. 이게 이동되는 겁니다. 그게 이동돼서 그냥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x제곱 계수가 1이게. 또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야? x. 그치. 얘만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4,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10으로 세워주면은 이건 그대로 유지입니다.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 옳지?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근데 사실 포물선에 대한 식을 내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아니 뭐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대칭이동은 굳이 표준형까지 고칠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y축에 대한 대칭이동한 식을 쓰는 게 안 어렵거든요. 왜냐 y축에 대한 대칭이동한 다음에 누구 부호만 바뀌는 거야? x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럼 저기 있는 x가 다 마이너스 먹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그대로 x 제곱 되죠. 마이너스 제곱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뭐야? 4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대칭이동 된 식인 겁니다. 어차피 이거를 또 표준형 아마 꽂힐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읽거나 저기서 꼭지점을 읽거나 뭐 콤마 본 거야? 4의 제곱 플러스 4인 거죠. 그러면은 얘 구해졌을 때 바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표준형을 붙여서 했으면은 요 단계에서 바로 다 집어넣으시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식을 또 바로 찾아내서 이까지 만들어졌으면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넣고 끝낼게요. x 플러스 위에 있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가 얘보다 플러스 2가 들어갈 때는 된 거죠. 계산해 주시고 4의 제곱 마이너스 2a 넘어간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1 마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인데 양수에 됐으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냥 콜라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드럽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알겠죠? 자 3,A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한수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전부 다 써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차례대로 먹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쟤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일단 2단계에서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어 있는 거야? 1,3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또 2L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A-2,3 더하기 3이 몇인 거예요? 6. 이렇게 되어 있을 거죠. 그게 4,B다. 너가 4고 이게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주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 요게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이 도형이 나타내는 도형이 뭡니까?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뭐냐면 요게 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너희가 여기서 이게 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X랑 Y를 그냥 따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리까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 Y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X는 X-1이 되어 있고 식입니다. 식. Y는 마이너스 Y가 되어 있다 한쪽. 그럼 여기서 일어난 일도 있고 여기서 일어난 일도 있는 거네. 여기서 일어난 일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뭘 한 거야? 아니죠. 10인데요. X 대신 X-1이 들어간 거는 X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게 무슨 이동이야? X에서 X-1이 된다는 건? 네? 10에서 X 대신에 X-1을 넣는 거는 우리 무슨 이동을 했다는데? 평행이동 할 때 하는 거잖아. 얼마만큼 평행이동 하면 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아까 좌표 평행이동은 X,Y가 그냥 X 플러스 1, Y 플러스 2면은 이건 X축의 방향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아니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좌표야 이건 좌표. 이 문장을 잘 봐라 수식을. 이건 좌표잖아. 내가 F 안 썼잖아. 그냥 점이 X,Y가 있는데 그 점이 이 점으로 이동된 거예요. 그럼 그냥 여기서 플러스 된 것만큼 X축이랑 이동된 거잖아. 이게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 나 Y축이랑 얼마만큼? 이건 좌표인 거고 얘는 10이잖아요. X,Y는 0이 있는데 이게 F 대신 X 플러스 1 들어가고 y 대신 y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거는 x축의 방향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들어갈 때 10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너 알겠어? 우리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이게 10이에요, 10.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합시다. 도형을 평행이동하면은 10을 내가 쓸 때는 x 대신에 뭐를 써야 돼? x 아니면 뭐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죠. 이게 우리 공식처럼 할 때도 하잖아. 만약에 이게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었다고 칩시다. 이제 이동돼서 여기서 공식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3에 여기 몇 콤마 몇이야? 0,0이잖아요. 그럼 지금 평행이 얼마만큼 됐는데? X축의 방향 2만큼 됐지. 좌표에서는 1이잖아. 근데 식에서는 2만큼 평행으로 할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고. 이해가? 그 다음에 이 3부 졸로 보내주면은 Y축의 방향 얼마만큼 평행으로 한 거야? 3만큼 평행했죠. 식을 이동시킬 때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예요. 이해가? 그 부호가 반대라고 했다 아까.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란 이 10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x 마이너스 3을 넣는 거고 y 대신에 또 뭘 넣어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풀었잖아 아까. 요게 지금 이동된 10인 거란 말이에요. 얘를 표현할 때 fx, y는 0이라고 쓰는 거고 얘는 그러면 x 대신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5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랑
1이랑 이 좌표 표현이랑 이 시편이랑 다르다고 다르게 읽어내야 돼. 요게 1로 이동했다는 거는 아 식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갔네. 그러면 x 축의 방향은 3만큼 평행이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다음에 y 대신에 뭐 들어갔어? y 마이너스 3라는 거는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얼마큼 평행동한 거야? 5만큼 평행했으니까 이게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다시 그럼 이 문제를 다시 봅시다. fx, y는 0이 이게 식이죠. 식 좌표가 아니잖아. 이 좌표되고 x, y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식에 있는 변수고 식에 있는 변수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좌표랑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뭘 한 거야? 1만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해가? 요거 1번에 실수해야 되고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잖아요. y에 뭐가 바뀐 거야? 부호가 바뀐 거는 대칭이동인 거죠.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일어난 거야?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됐죠? 그럼 나는 이 지금 생긴 인마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까지 하면은 요 도형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해보자. 자, x축의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세모를.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어디로 오겠어? 0. 0, 그치,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1인 애가 어디로 오겠어? 2에 가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 역할을 이게 하고 있었던 거를 바뀐 애는 2에가 오는 거예요, 2에가.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그냥 그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야 된다고? x. 그치, x 대칭이동 시키는 거예요, 도형을. 그냥 이거를 이 축을 중심으로 그냥 접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접으면 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겠죠. 요게 내 도형인 거예요. 전말의 최종 모양. 알겠죠? 자, 이거 일단 다른 것도 뽑읍시다. 다른 것도 뽑아야죠. 이 라인. 자, 이거 쉬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저건 뭐 대칭이동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1, 2, 하나씩 다 해석하면서 다 이동시켜가지고 맞는 거 찾아내면 되거든요. 1번은 일단 자, gx, y가 이거냐는 건데 지금 요 도형이 나와있는 요 도형, 요거 요게 f도형입니다. 이 f도형을 이게 g가 요렇게 됐다는데 얘를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요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애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요게 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1로 됐을 때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보자. 자, 1번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x, y 플러스 2는 0 되는 거죠. 자, 지금 x 변화 없지? 뭐, 없어서 아무래도.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났죠? 자, 식입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식에.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애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해놨다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이 도형이 한 칸, 두 칸 내려가서 여기 있지, 저기 있지 않아요. 이해가? 그래서 1번으로 이동시켰을 때 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또 해볼게. 자, 그럼 다시 해보세요. 자, f2-x랑 y-2를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왜냐면 이게 1로 이동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내가 이동시켜서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시킨 대로 해보고 이게 맞으면 또 오감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뭐 대칭이동도 쏟다가 평행이동도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대칭이동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막 너무 많아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x가 마이너스 x가 됐네? 그럼 부호가 바뀌었다 맞죠? 그러면은 뭐가 된 거야? y축 대칭. 그치. y축 대칭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y도 무슨 짓이 됐네.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 되는 겁니다. 그럼 평행이동 먼저 시킬게요. 사실 누구를 먼저 써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는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도 똑같은 도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편한 거 먼저 쓰세요. 자, 뭐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도식의 진인데 일단 위로 올리면 되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거는 위로 두 칸 올라가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 있던 마이너스 1,0이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여기 찍혔겠지. 요걸 중심으로 그냥 똑같이 그려내가지고 이렇게 그려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돼? 그럼 이게 이 Y축에 대해서 접히면 이거 만들어지잖아요. 2번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밑에 거는 너희가 해보세요. 자, 보라. 이거는 요것도 한번 합시다. 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경량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일단 푸세요. y, x 플러스 2죠. 자, 일단 많은 일이 일단 좀 되거든. 왜냐면 x, y가 원래 정순인데 그 순서가 딱 맞는데 갑자기 y가 앞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y와 x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자, 이거는 좀 순서를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x 대신에 이게 지금 x 플러스 2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럼 식이 약간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에다 그럼 쳐볼게. 괜찮죠? 그럼 지금 여기서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도 들어갔고 그럼 요 x 대신에 뭐라 쓰는 거야? x 플러스 2라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을 쓰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직관을 대충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리도 어쨌든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가 x랑 y를 어떻게 해? 자리를 바꿔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x 플러스가 통째로 이로 가지 않아요. x 자리에 그냥 y가 올 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말이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방금 뭐 했냐면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y, x에 대칭이동 시킨 거예요. 식이 지금 얘랑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x랑 x 플러스 2가 같이 돼.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얘는 x는 그냥 원래 그대로고 y에다가 플러스 2가 붙은 다음에 자리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내가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y 플러스 2, x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얘 대신에 y가 있었고 얘 대신에 x 썼다고 이런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얘는 대칭이동 이전에 숫자는 있잖아. 여기 있는 숫자. 숫자는 원래 걔가 있던 자리. 이건 y자리잖아. y자리. y자리에 있는 숫자는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x랑 같이 있다고 해서 x축을 평행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통째로 숫자 여기서 여기 갑자기 열어보지 않아요. 숫자는 가만히 보면 y랑 x끼리만 자리를 바꾸는 거란 말이야. 이 문자끼리만 풀어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칭이동은. 그래서 지자리에 있는 거는 지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맞냐면 y 자리에 있던 플러스 2는 y축의 방향 평행이동이 됐던 거예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일단 1단계에서 어떻게 돼 있었을 거냐면 x, y 플러스 2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x랑 y랑 차이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x는 y는 x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y, x 플러스 2는 0이 되는 얘기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럼 이제 해보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부터 시킬게요. y는 x는 x랑 y좌표가 다 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0 반드시 지나고 1,0 뭐를 지날 거야? 1을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 딱 중간점 여기 이게 y는 x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가 어떻게 씹혀지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이 45도 경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1,0 있잖아요. 2,1이 돼 있고는 얘기인 거예요. 다 자리 바뀌니까 그 다음에 y, x 위에 있던 것들은 당연히 자리가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0은 0,1이 돼서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딱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는 게 맞잖아요. 됐죠? 그럼 요거를 마지막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되잖아. 마이너스 이만큼. 이거를 한 칸 두 칸 내리는 거야. 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해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딱 올라와.
올라가봐. 아, 다시 내려가세요. 잠깐만. 한 칸, 두 칸 내려갔죠? 아, 웃기네. 미안. 자, 내려가면. 가자. 이게 근데 나온다는 건지 안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남은. 교과서가 어디서 이상한 건지. 여튼, 칭이동의 마지막은 종류가 근데 일단 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학습 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종류가 그 기본적인 애들이 있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 안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 이거는 그냥 부호에 대해서만 하면 돼요. 부호에 대해서만 바뀌고 얘는 뭐 자리 바뀌고 이런 것만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A가 여기 있어서 좀 그런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게 특수했을 때는 원점이었던 거고 그게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동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3였다 칠게요. 그럼 한 뭐 3,7이 여기서 더 치자. 자, 2,3이 대칭점이 되는 거고 이 3,7을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찍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그 고점 밸프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점까지 옆을 시킨 다음에 이 직선 그대로 따라가서 저 길이만큼 딱 찍었죠. 얘가. 요 점이거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좌표인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2,3이 이 두 좌표에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점을 찾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2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 얘랑 얘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고 네가 3이라는 거는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는 일단 끄어놓고 대칭점이 그 두 점의 중점이 될 것이다. 그럼 해보자. A,4를 2,3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때 뭐가 뭐에 대해서인지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대칭이동에 대해서 요요 같겠죠. 그렇게 됐을 때 대칭이동된 좌표가 마이너스 5,b래. AB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2가 나왔다는 건 얘랑 얘랑 더해서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몇인 거야? 9인 거고 이게 3이라는 거는 4랑 B랑 더해가지고 6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B가 몇인 거야? 2.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닌가요? 한 번 더. 아 미안해. 자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까지도 쉬워요. 대칭이동은 다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아까 그것만 다 해석하면 직선 대칭이동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놨잖아. 그래서 얘를 뭐 하자는 거냐면 마이너스 2,9라는 게 있는데 그냥 어떤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선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의 수선을 그어요. 수선. 수선을 그어가지고 만나겠죠? 그 점에서 다시 똑같이 이어가지고 통과해서 방금 온 거리만큼 가서 딱 찍으면은 얘랑 얘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끄을 때 무슨 선이라 했어? 얘랑? 수선. 수선이 되겠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붙여주고 싶으면. 그럼 이게 일단 첫 번째 힌트. 수직이 됐다. 이해가? 자, 두 번째는 요 점 보여줘,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는 다름없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결국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 두 조건을 쓰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중점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칭된 이 두 점의 기울기 있죠. 걔랑 얘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얘가 첫 번째 수직 조건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는 얘와 얘의 중점 잡혀 있겠죠. 그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점 조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요. 예. 어차피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실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숫자 값을 준 다음에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4,15까지 다 주고 거꾸로 가라는 거죠.
어차피 이 두 조건 쓰는 거예요. 지루하나, 저러나. 자, 1 문제입니다. 그럼 수직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 두 개 기울기가 이 기울기랑 곱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3 나와야 된다고, 수직이니까. 그럼 빨간 색깔 기울기 찾아줄게요. 자, 뭐 분해? 15 팩이고? 6. 그치, 몇인 거야? 1. 아하, 그러면은 내 기울기 표시 찾은 거예요.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중점 찾아줍시다. 자,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1, 1,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12. 12죠. 1,12가 이 위에서 되는 거예요. 내가 방금 A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10이라서 B가 몇인 거야?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답 나오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뭐 라스트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도 조금 가끔씩 나와요. 지금 대학원은 옛날에 중학교 몇 학년 때 했을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2,4라는 점과 3,1이라는 점이 있는데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그럼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라는 거는 점 p는 정해진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각 안쪽 뭐 여기 찍어도 되고 저기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되고 많잖아요. 그럼 많은 애들 중에서 ap 플러스 bp,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p가 여기 있었다고 칠게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럼 ap 더하기 bp 이렇게 가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얘 값이 되는 거고, 거리 p가 만약 여기 있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요 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거리들을 합해서 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몇이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당연히 직선이 됐을 때가 늘 짧습니다. 근데 일만 튕기잖아요. 그럼 어디서 내가 직선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있고요. 내보고 어떤 두 점이 같은 방향에 있는 어떤 반사판에 대해서 여기서 튕겨가지고 1로 얻는 거의 최소값은 다 대칭이동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한 놈을 둘 중에 자기가 원하는 예쁜데 아무거나 잡아요. 이걸 하고 싶으면 얘, 이걸 하고 싶으면 얘. 대신 한 개만 반사판 있을 거예요. 반사판. 지금은 X축인 거예요. 튕겨서 나오는 그 판때기 있을 거거든요. 그 판때기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됩니다. 자, 원리는 일단 이거 대칭이동 시킬게요. 여기 왔어. 이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이거 더하기 이건데 지금 내가 저거 이동시키고 나서 이 점이랑 이 점의 관계를 조금 볼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해야 되는데 얘의 삼각형이랑 얘의 삼각형이 합동이 돼버린 거예요. 직각이고 길이 똑같은 거 웬만한 공통대가 당연히 같죠. 그럼 얘네들과 같다는 얘기는 지금 이 B평이랑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야 될 거를 야 더하기 야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튕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던 어떤 점에서 이 점까지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저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P가 어디 존재하냐면 얘가 이 반사판과 맞는 이 점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P를 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선 방정식 구해서 얘랑 만나는 점,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 보자 다시. B가 있고 A가 있는데 갑자기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이죠. 얘가 여기 있는데 튕겨져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한 놈만 이 반사판에서 그냥 대칭이동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로 가게. 대칭이동 시키면 쭉쭉 내려올 거 아니야. 왜 3, 몇, A 다시 갈게요. 3, 몇인 거야? 그치? 그럼 어차피 뭐 P가 했을 때 야랑 야랑 길이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 그냥 쭉 이어버린 요 거리가 가장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3,-1이랑 마이너스 2,4까지의 일직선 거리를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과 전파의 거리 거니까 루트 25 더하기 25.